덜어놔. 하는 각도가 애매해서 맞춰봅시다. 아이고. 너무 가까워.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있던 건데, 이렇게 바꿨어요. 자리 차지 덜 하려고. 가로로. 내가 잘 안 보이니까. 한 개씩 다치고, 위에부터 꾸며줄 거야. 위에를 어떻게 꾸밀 거냐? 벨크로로 꾸며줄 거야. 작은 벨크로 안 쓰는데, 그래서 쓸지 몰랐어. 저는, 제 피규어를 장식을 넣어줄 거야. 익명이에요. 여기다 넣어놓겠죠? 지금 잘 잡아줘야 되니까. 아이고, 힘들었다. 여기다 해줄 거예요. 여기는 그거를 착지 없이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피규어를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점착 잘 안 쓰고 오늘은 벨크로를 쓰는 겁니다. 마법의 찍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이 아랫단에다가 여기 벗겨질 거거든요? 그쵸? 네, 손톱으로 아닌가? 네, 이거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헷갈려요. 모두 터들한데 뜯으면 뜯겨나갈 거로 아는데 아닌가? 아 아닌가 보다. 이 접착력이 없는 벨크로 먹는 것 같아서 순간 접착제를 붙여야 되나? 어차피 접착제가 들어가긴 들어가네. 이런 바느질로 꿰매도 되긴 하는데 얘는 피규어라서 바느질도 안 돼. 순간 접착제 작은 거니까 아직 안 써봐도 안 썼거든요. 결국엔 접착제를 더 쓰게 되네. 이렇게 얘는 내가 지금 쓰는 벨크로는 접착이 없는 벨크로라는 걸 깨달았다. 나중에 이 서랍을 버리기 전에는 좀 지저분해질 것 같긴 한데 아까운 피규어에 우리 익명이를 붙여줄게요. 이 벨크로 말고 찍찍이가 있는 벨크로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다든지 기억이 안 나네. 아깝긴 하다. 그 바구니에다 넣어놨나? 이게 분해를 또 해야 되나? 안 되네? 안에 뭐가 또 있나? 1,000원짜리라 그런지 조금 양이 적어요. 엄청 적네, 양이. 연결하지 않게. 안녕히. 분해가 안 돼. 왜 안 나오니?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막혀있다. 입구가. 잘라줄까요? 이렇게? 어, 됐다. 이제 나오겠죠? 아닌가? 아, 튀겼어. 눈에 튀길 뻔, 큰일 날 뻔했어. 가위로 잘랐다가 눈에 튀겨서 실명될 뻔했어. 조심해야지. 큰일 날,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원래 구멍 뚫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이 동봉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위험해. 1,000원짜리 이사 안 좋아. 위험하다고. 어쨌든 잘 나오는 걸로다 두 개 이렇게 해서 벨크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짠! 잘 굳게 붙여주고요. 아까 잘랐던 벨크로가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얼굴을 최근에 했는데 다 못생겼다 욕할 줄 알았거든요? 아, 나름 반응이 괜찮았어.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기꾼이라 사실 마스크 써가지고 리버버는 못 써. 마스크 벗으면 진짜 못생겼다 욕할 수도 있어 사람들. 그건 안 돼. 큰일 날게. 아니 근데 쓰면 어떡하잖아. 그 잘라낸 벨크로가 있었는데 어디다 뒀지? 날아갔나봐요. 안 보여. 방금 잘랐는데 아깝잖아. 어떡해. 어딨는지도 기억도 안 나. 나중에 찾으면 또 쓰면 되나? 아 찾았다. 여기 있네. 벨크로를 여기다 여기다 쭉쭉. 어, 너무 많이 잤다 순간. 여기 뒤에 너무 많이 잤어. 아까워. 이게 잘 보면 아이고 이거 숫자 쏟아지면 아까워. 숫자가 쏟아지면 너무 아까워요. 잘 붙는 위치. 이렇게 하면 안 붙거든요. 뒤로 이렇게 붙여야 붙을 거예요 아마. 그쵸? 이렇게 뒤로. 그래서 여기 까만 면이죠? 까만 면이 붙는 쪽. 여기 까만 면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잘 고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저기 있어서 서랍이 좀 더러워졌죠? 근데 안 보이게 푹 하면 붙는답니다. 이렇게 무거운 익명이가 고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순간 접착제 없이도 찍찍이로 잘 고정이 됩니다. 아이고 안돼 이게 떨어졌어. 끝났어. 다시 붙여야 되잖아.
실수가 많나 보네. 제가 완전 붓기 전이라 그런가 봐요. 다시 붓습니다. 1000원짜리라 이제 청력이 약한가? 아직 안 굳어서 그런가 봐. 빼지 않고 잘 붙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물랑이 뱀이들을 붙여줄 건데요. 물랑이는 여기다 붙이는 게 좋을까? 피규어가 조금 아까우신 분들은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이거는 뭐 여름 분위기라 우드등 같은 데 써야지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장식으로 쓸까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그리고 히든 장식도 있거든요. 내가 시크릿이었어요. 시크릿인데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강아지 말고 고양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전에 몰랑이가 근데 강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수많은 고양이 중에 강아지냐고 하필 이랬는데 얘가 시크릿이었어.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어떻게 비교를 붙일까 고민을 해봅시다. 이렇게 붙이면 모양이 안 예쁜데. 여기다 붙일까? 아 여기가 딱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박이랑 안 어울리는데 장식용으로 써야 될 것 같아. 달라. 너도 애매하다 꼬미애기가. 애매한데 이거 말고 또 위에다 뭐 붙일 거 없을까요? 일단 탈락. 아 페펙 있고 이 아이 붙여줄 생각이었는데 딱 맞긴 한데 귀엽긴 한데 이 서랍장에 쓰기에는 아까운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인형이랑 은근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인형을 붙이기에는 서랍장이 좀 큰데 애매하다. 원래 이거 빼고 인형이 빼고 얘를 붙이려 했는데 얘를 붙였더니 모양이 안 예뻐. 얘도 애매해요. 여기다 붙여줄까요? 여기다 붙여줍시다. 파란색이라 조금 안 어울리긴 한데 괜찮을 거예요. 내가 꾸미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거는 좀 길게 잘라봅시다. 잘 붙더라고. 이렇게 붙는 거니까 얘도 까만 면이 이쪽으로 오게끔. 아, 쭉 흘렀어. 큰일 났어. 한 방울만 떨어뜨렸는데 쭉 흘렀어. 아까워. 접착제가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를 깎아줍시다. 이렇게 까만 면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면으로다가 한번 쭉 이렇게 닦아줘. 이렇게 닦아줘. 그러면은 좀 안 아까워. 근데 까만 게 조금 묻었어요. 더럽게. 뭐 이용해. 이런 접착제 때문에 개고생을 합니다. 그냥 피규어 버리자고 생각하고 접착제로 붙일 걸 그랬나? 약간 아까운 것 같기도. 어차피 접착제도 쓰게 돼 있어. 너무 양이 작아가지고 어차피 쓰게 돼 있는데 괜히 붙여가지고 까만 데 묻었어. 아까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붙여줍시다. 이렇게 뿅. 잘 어울리죠? 나름 귀엽답니다. 입체적이에요. 서랍장이. 베이크로가 잘 안 붙으면 나중에 접착제를 붙여버리든가 해야지. 여기 까맣게 묻은 것 같고 왜냐면 제 물건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장식용으로 쓰려고 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일단은 지퍼 두 개. 이 지퍼 두 개는 옆에 달아줄 거예요. 잘 안 보이죠? 민트 지퍼. 고장난 지퍼거든요. 고장난 지퍼는 어디다 쓸 거냐. 일단은 넣어줄 거 넣어주고 물건 장식장 안고 주머니 꾸밀려 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어. 옆면에다 붙이면 티가 안 나려나? 앞면에다 붙여볼까? 여기 까만 거 묻은 데다 붙여볼게요. 아, 인형이 떨렸어. 까만 거 묻은 곳에 지퍼를 붙여줍니다. 민트색으로 뿅. 그러면 조금 덜 지저분해 보여요. 달랑달랑거리게 붙여줍시다. 이렇게. 모양이 별로 안 예쁘지만 내 예상과 좀 다르게 꾸며지고 있어도 나름 귀여우니까 괜찮아. 나름 귀엽다고 자기 합리화중. 조금 남은 접착제 옆에 붙여주고 그리고 장식도 붙여줘야 되는데 장식은 옆에 붙일까? 옆에다 붙일까요? 옆에 붙이면 딱이지. 이건 제가 실장님한테 전에 받은 건데 쓸데없지만 귀여워서 무거운 유명이가 무거워 떨어지나 봐. 됐어. 우리 인명이가 너무 무거워요.
잘 떨어져 조심조심. 옆면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붙여볼까요? 딱 맞는다. 여기다 하자. 조금 많이 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가운데에 뭐 우석 받듯이 완성입니다. 붙었다. 귀여워. 자꾸 라인이 떨어지니까 얘는 좀 많이 붙여야 되나봐. 벨크로를 그러면 한 개만 쓰지 말고 여러 개 씁시다. 자꾸 떨어져서 안 되겠어. 한 번 더 잘라서 옆에다 붙여주고 짜라잔. 그래도 고정을 시켜줍시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그럼 아무렇게나 붙여도 잘 붙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더, 얘도 하나 더 붙여줍시다. 조금 더 잘라서 양이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자꾸 떨어지니까 이 아이 인명의 아이 옆에다가도 군디 빵디에 붙여줍시다. 군디 빵디 이렇게 붙여주시다. 귀여워요. 고정시켜주자. 이렇게 옆 사이도 조심조심 순간 접착제를 눌러가며 붙여줍시다. 진작 그냥 순간접착제로 붙일 걸 100으로 구조하고 왜 개고생을 하고 있나. 그 후회 좀. 하지만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다른 데 100으로 해 붙일 수도 있다고요. 됐다. 아까보다 고정력이 훨씬 좋아졌죠? 그 앞에부터는 이거 조금 더 붙여줄게. 그게 낫겠어. 도착력이 훨씬 좋아졌어. 요 안에다가도 고정시켜주고 한 번 더 잘라서 이 귀찮은 작업을 두 번이나 반복해야 한다니. 그냥 여러분 접착제로 필수 그린다 생각하고 그냥 붙이세요. 저처럼 개고생하지 마세요. 후회됩니다. 이렇게 후회를 하게 돼요. 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잘라서 이번 피규어 옆에도 한 번 더 붙여줄게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매집힌 거.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접착제가 다 해먹는 건데 난 하는 일이 없어. 됐겠지? 노래가 자꾸 부르고 싶어지는 병이 생겼어. 그럼 안 돼. 쪽팔린다고. 나름 접착제 좋은 인명이랑 월남이 해주고 붙였고요. 나름 지퍼도 귀엽게 완성됐고 옆면도 나 귀엽다는 거? 이거 꾸며줄 거 없을까? 종이 이런 거 붙여. 가위로 잘라서 괘씸한 예쁘지 않은 괘씸한 붙여줄게요. 도톰한 종이니까 물에 젖어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모양은 대충 자를수록 이쁘답니다. 앞면에 살짝만 쑥 종이를 고정시켜주고요. 난 다이어리지. 에이, 너무 조금 불었나 봐. 가루가 뒤에 묻어있어서 잘 안 붙을 거예요. 됐다. 그리고 모서리 이 아이들도 꾸며줄까요? 난 상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꾸며줬는데도 나 예쁘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시다. 일단 옷 귀퉁이를 짜란. 그냥 종이만 붙였을 뿐인데 조금 지저분하지만 나름 귀엽다. 나머지도 붙여줄까요? 두 개만 해줄까? 두 개만? 네 개 너무 지저분해. 반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무늬. 무늬야 이렇게 해도 지금 나름 예쁘니까 괜찮을 것 같아. 밑에다 해줄 걸 그랬나 여기다가? 그게 더 잘 어울렸을려나? 모르겠다. 딱딱한 종이를 심어봅시다. 딱딱한 종이라고 하니까 발음이 조금 이상한 걸? 괜찮아. 느낌만 이상할 뿐이야. 밑에다가도 해줄까요? 이렇게? 아니야, 이상해. 여기도 해주자. 나쁘지 않다. 나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나쁘지 않다. 다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초등학생이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배 크루가 지저분해 보이고 약간 찝찝하고 좀 보기 흉하신 분들은 그냥 손가락 자체 써서 묻히는 저처럼 개구리 하지 마세요. 몇 번을 말하게 되네. 제가 후회해서 그래 여러분. 제가 후회해서 그래요. 난 정말 후회가 돼. 그리고 뒤에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게 이렇게. 왜냐면 배크루 때문에 찝찝이 때문에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게 묻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묻을 것 같아서. 됐다. 나름 꼬맹쌤 귀염둥이 터다리 완성됐고요. 그리고 또 뭘 붙일까? 이건 좀 애매하게 또 허전해가지고 종이를 옆에다가 붙여서 너무 이상해. 애매하고 붙여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짧아가지고. 근데 너무 과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무 과하다. 또 뭐 할까요? 안 쓰는 걸로다가 붙여서 나도 나 더지더지 막 스티커처럼 붙일까? 그것도 예반데. 피규어 안 올리나? 여기다 이렇게 하고 페페리코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몰랑이도 이렇게 두면은 나름 잘 어울리나? 아니야 아니야 안 어울려. 테마가 애매해서 내 예상과 다르게 별로 못생겨져 버렸어. 나름 귀엽다. 찍찍이는 조금 후회가 된다. 좀 더 이쁘게 붙일걸. 약간 삐쭉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밑에층에는 이렇게 상자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보석이나 뭐 반지, 펜던트 이런 걸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곰돌이 짱 귀엽다. 나중에 또 뭐 써먹을 거 있거나 꾸밀 거 있으면 또 붙이면 되니까. 아, 정말 장미 장식을 붙여볼까요?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장미 장식 붙이면 되겠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붙였을까? 나름 고급지도 않다. 야, 동그랗게 해서 착 붙이고 요 아이도 착 붙. 됐다. 깜찍깜찍해. 근데 이 종이 그 장미가 화려하다 보니까 인명이가 붙이는 느낌? 별로 안 귀여워. 인명이가 별로 안 귀여운데? 떼버릴까? 뗄 수 있어. 떼도 괜찮은데? 인명아 넌 딴 데 갈래? 어디 꺼져있으면 안 되니?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이 나름 귀여워. 저 자체가 뜯어보셨다니까. 저 자체가 좀 묻었어. 장난치다 보니 접착제가 좀 묻었어요. 닦아내줍시다. 근데 이게 굳었어. 근데 긁으면 닦이거든요. 긁어서 떼낼 수 있어. 우리 인명이 불쌍히 탈모르겠다. 이거 쇼츠로 올리면 조회수가 또 대박이 날까요? 긴 영상을 다 안 보시고 다 쇼츠를 많이 보시더라고. 그리고 이해를 해보시. 아 홀로그램 요 아이도 넣어줄게요. 안 쓰는 애거든요. 안 쓰는 애니까 약간 하이틴 재즈 느낌? 하늘색이라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위에는 보시면 뭐가 들어있냐면 지갑 안 쓰는 거 옛날 열어서 오래됐어요. 꾸러미를 바꿔줬죠? 아니 짱구 요리컵인데 지금 회사에서 안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무로 장난감 통 그 옛날에 작은 캐리어 한창 유행했을 때 갖고 있던 건데 곡물도 담아놔서 안 먹고 싶어가지고 언젠간 먹겠지 하다가 건강 생각해서 먹으려. 그리고 얘는 지퍼를 수선해야 되는데 원래 지퍼 이제 민트가 이 두 개가 원래 여기 달려있던 거거든요. 근데 고장이 나서 제가 새로 달아가지고 지금 이게 잘 안 잠겨요. 보면은 새로 달아준다고 바꿔놓은 지퍼랑 뒤에 여기를 꿰매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꿰매주고 수선을 좀 하려고. 오늘 할 거 참 많은데 내일 불금이라네. 목요일날 영상 찍고 금요일날 오늘 참 양심 먹구나. 나도 직접 만든 건데 고장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수선을 좀 해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접착제를 붙여도 되지 않을까? 바느질은 너무 귀찮은데? 갑자기 악마의 이유 도전. 악마의 이유. 아 왜냐면 솔직히 바느질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순간 접착제를 붙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노행 나쁜 생각. 하지만 너무 귀찮은 거 착 붙어라 착 붙어라. 왜냐면 솔직히 바느질 하면 천으로 가리나 똑같잖아. 마음이 아프다. 미안하다. 오늘 뭔가 바느질 해야 되는데 친구 여러 번 하기 너무 귀찮은걸? 종이로 다 나가줄까? 보기 흉한데? 참나 급하게 아이디어가 생각나.
종이로 잘라서 막아줄까요? 이렇게? 아니 별론데? 그냥 놔둘까? 이게 잠 잠기나 봅시다. 일단 잠겨야 돼. 그래야 고장이 나는 거가 손이 되지. 아 시끄러. 접착제를 내가 안 쓰는 이유. 일단 한번 끼면 이 개고생을 하게 된다. 접착제를 쓰지 말걸. 그 후회되는. 갑자기 후회가 되는. 나와라. 찢어지겠다 이러다 또. 아씨 괜히 붙여가지고 얘 개고생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게. 뒤에 또 붙었나 보네 또. 와 미치겠다 정말. 아씨 지퍼 올라가. 아까 잘 됐잖아. 왜 안 올라가. 손으로 고정시켜주고 올라. 이거 찢어지겠다. 또 붙잖아. 또 붙잖아. 큰일 났어. 접착제 이거 쓰지 마세요. 개고생합니다. 가위로 올라볼까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개고생. 고생이랑 고생은 스스로 다 한 유튜브. 진짜 별 고생을 다 한다 진짜. 이게 뭔 짓거리인가. 여러분 시를 쓰세요. 이렇게 후회된답니다. 저처럼 후회하십니다. 지퍼에는 역시 시를 쓰세요. 저처럼 이렇게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수선 수선 수선. 안 됐어. 나 천체 붙였는데 수선이 안 됐어. 역시 바느 정리해야 되나봐. 망했쥬 망했쥬 망해버렸쥬 망해버렸쥬. 이게 사이가 안 붙어서 그런가봐요. 사이가 붙어버려요. 한 번만 더 도전해볼까? 그래 한 번만 더 도전해보는 거. 왜냐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아깝게 안 된 것 같아서. 아낌없이 써봅시다 접착제를. 이번엔 접착제를 아낌없이 써버렸죠. 여기다 붙여버리죠. 이제 이거는 들고 다니기 힘들죠. 2000으로 덮어버리죠. 나중에 근데 이게 좀 짧아서 쓰기 불편하면 잘라다가 그냥 새로 이어붙이면 돼요. 다른 천에다가. 아니 얘를 잘라버린 다음 다른 천에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봅시다. 근데 이게 좀 더 편해요. 아까 좀 너무 길었거든요. 아니 같이 붙여버려. 지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지퍼가 잘 잠기는지 보면은 실패했네. 지퍼가 안 잠기네. 망했네. 지퍼 수선 도와주시고 개고생하고 고생만 하고 안 됐어요. 수선이 안 돼요.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가위로 한번 다듬어보자. 원래 이게 펜치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펜치가 지금 회사린다. 직구가 쳐놓고 안 보여가지고 조여봅시다. 조인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에 됐다. 이쯤 되면 되겠죠? 안 됐어. 결국 지퍼는 수선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르또르 나의 슬픔. 왜 잠기지 않는 것이냐. 그냥 잘라다가 여기 딱 붙여버려? 성질나는데? 그럼 안 되지. 지퍼가 폼으로 있어. 이게 뭐야. 지퍼가 안 잠긴데 폼으로 있냐고. 뭔가 웃긴데? 웃긴데? 풀프고 웃기고 다 아는데? 지퍼. 아니 생각해보니까 웃긴 게 지퍼가 왜 달려있냐고. 잠기지도 않는데. 너무 어이없어. 이게 벌어지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긴 벌어져. 근데 왜 잠기질 않냐고. 어쨌든 실로 한번 깨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쳐박아둬야겠다. 어쨌든 직접 만든 아이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갑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영상 찍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3월 꾸미기는 시시하게 생각보다 쉽게 끝났고요. 좀 더 화려하고 깊고 깜찍한 걸로 꾸미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뭐 이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피규어면은 더 떼고 여기다 뭐 이렇게 옆에 붙여버려도 되고요. 또 붙여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거 다른 피규어 갖고 아이고 다른 피규어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밑에다 벨크로 붙여서 또 이렇게 붙이면 돼요. 강아지가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몰랑이 강아지 요아이다 붙여볼까? 익명이보단 그게 더 훨씬 귀여울 것 같아. 익명이 딴 데다 붙일까? 이렇게? 아니 안 어울려. 아! 날아갔어. 야, 익명아 너 여기 있을래?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은 강아지도 같이 붙입시다. 이게 훨씬 귀여우니까. 왜냐면 하나 있는 것보단 두 개 있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장미가 있으니까 잘 어울린다. 장미 없을 땐 별로 안 어울렸는데 있으니까 또 나름 괜찮다. 오늘의 결론, 하나보단 둘이 낫고 장식은 많을 수 있다. 벨크로 또 어딨냐? 가져옵시다. 벨크로야 어딨니? 숨어있지마. 내가 도망감 찾았어. 여깄다 찾았다. 벨크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무거운 비유어니까 두 개씩 잘라줍시다. 무거운 비유어 하나 두 개 해야겠다. 부족해. 아니다. 가로로 붙여볼까? 이렇게 가로로? 이번엔 가로로 붙여봅시다. 자리 차지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밑에 이미 있잖아. 있으니까 익명이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두 개씩 나눠서 가로로 붙여봅시다. 긴 백로를 가로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가로로 쭉 피규어에 맞게. 네, 오늘 피규어 다 버리네요. 나의 시크릿아 잘 가라. 올라가. 날 원망하지 마. 넌 새로운 장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거 싫어요 해도 소용이 없어. 내 마음이야. 너는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된단다. 아, 손에 다 묻었어. 그 자체가 흘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얘 머리에도 묻고 지금. 와우. 머리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얘 피규어에도 묻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이제. 길이가 너무 길어서 망했나? 얘 참 불티는 안 나네. 아, 나나? 손자국이 좀 나긴 하는데 만지다 보면 또 붓겠죠? 굳으면 또 티가 덜 날 수도 있다. 자기 합리화 안에 잘 안 붙어. 에이씨, 너무 긴 걸 써갖고 망했네.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어. 이길 거야. 우린 할 수 있어. 이길 거야. 이룰 거야. 이룰 거야. 이룰 거야. 가로로 뼈? 지금 접착제가 조금 묻어서 티가 나죠. 뜨거운 물에다 불려 다음에 닦아도 돼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에 다 물었어. 큰일 났어. 닦아야 돼. 이게 접착력이 약해요. 지금 접착제가 묻어가지고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풀렸네요. 다시 해보세요. 뜨거운 물에다 불려다가 닦아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할로. 왜? 귀찮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몰랑이에게 미안하지만 귀찮아요. 넌 시크릿인데 내가 귀찮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얘는 하나만 하네. 딴 데다 입고 그랬나? 아깝다. 세로로 붙여볼까요? 가로 말고. 세로로 하니까 뭐 튀어나오고 고시기도 아니고 흉해. 보기 흉하다. 미안하다. 어쨌든 세로로 하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세로로 할걸 그랬다. 그냥 괜히 가로로 한다 까불어가지고 피규어 다 망치고 접사제 다 날라가고 아깝고 베이크로 다 망가지고. 에이, 접착제는 소량만 쓰세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망해요. 일단 고정은 대충 됐습니다. 약하긴 하지만 되긴 됩니다. 익명아 미안하다. 내가 여기다가도 붙여줄게. 두 개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주르르 해서 두 개를 붙여줍시다. 꾹꾹 눌러서. 이번엔 잘 붙었겠죠? 나름 잘 붙었을 거야. 여기 위에도 꾹꾹. 익명아 붙어봐. 잘 붙는다. 얼쑤. 얘는 잘 안 붙어. 접착력이 약해. 나중에 벨크로 하나 더 사든지 해서 붙이든가 할까? 그냥 접착제로 붙여버립시다. 귀찮습니다. 막 나가긴 해. 이제 위에다 그냥 붙여버려. 승질나. 됐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규어로 장식장 꾸미기 급하게 순간 접착제로 붙여버리고 나름 이렇게 해서 귀엽게 완성했습니다. 멀리서 봐보실까요? 멀리서 보면 짜라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언 바느질하고 추천해볼게요. 시청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는 여기나 여기 옆에다 붙이면 되겠는데 나는 여기 까만색 백으로가 묻어가지고 제 계약가 틀어졌어. 이제 나는 이렇게 잘 완성됐습니다. 안녕하고 싶은데 얘도 붙여볼까? 너무 과해. 투머치야. 여기다 붙을래? 투머치야. 너무 과해. 해페리코 너 붙어볼래? 너무 커. 너무 커.
귀엽긴 해. 근데 너무 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꾸밀 게 있으면 같이 한번 꾸며보자고요. 들어가는 양은 별로 없지만 나름 귀여운 나만의 사물함. 완성. 케빈이, 케빈이잖아. 그럼 뭐하러 다니? 이렇게 귀여운 게 있는데. 서비스로 귀여운 인형 모드는 진짜 많은 걸 보고 가세요. 쇼츠에도 올라왔고 김영상에도 있던 건데. 아 이거 쉬지 마. 뿅. 보고 가세요. 귀여운 거. 귀엽고 깜찍하죠? 뿅. 키는 반대로 이렇게 키한 번 올라서 반대로 키고 있어. 많이 안 떠받아 버리는 거 죄송해요. 아 생각했어. 이거를 주고 그랬나? 푸. 아니야 너무 커. 쓸데없이 자리 차지 많이. 일단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